친구랑 벌칙을 해가지고 지면은 손 넣어놓고 이렇게 너? 마라. 오늘은 아이코닉스에서 부풀어 뽀송젤 마법 키트가 나왔어요. 마법? 이렇게 펜으로 그리면은 살짝 팝콘처럼 뽀송뽀송해지나 봐 진짜. 어, 가보자. 뽀송 펜? 매직 박스부터 열어볼게요. 마술 부리는 그런 건가? 뭔가 마술사 된 느낌. 어떻게 열어? 아, 여기. 슝! 오! 키링! 다음으로? 오! 체인! 아? 행운 카드! 아, 스타? 뜯어봐. 오늘의 운세. 아니, 진짜. 그럼 나 얘랑 보라색 하나? 파란색 하나? 내 운세야. 어! 솟아나라 슈퍼파워. 다음. 어! 쏟아지는 돈벼락. 어? 정말? 나 소원 성취. 어! 원하는 소원을 그리. 200만. 200만을 위해서 뽀송펜으로 제 소원을 그리고 뿜뿜하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엉망장자도 뽀송하게 부풀고 올게요. 뽀송해지러 렛츠고! 튀기고 왔는데요. 액을 많이 해야 되나봐. 200은 잘 튀겨졌는데 그냥 볼따구만 튀겨졌고. 장자. 나는 만 장자인가봐. 억까진 안 되나봐. 억이 안 튀겨졌어. 짠! 이번엔 이게 뽀송뽀송 잘 올라왔어. 이거 봐. 입체적이야. 근데 얘 너무 느낌이 좋아. 이렇게 스마일. 스퀴시 느낌이야. 스퀴시. 이번엔 드라이기로 해볼게요. 뜨거워. 안돼. 내 손이 데워지겠어. 내 손이 부풀어 오르겠다고. 안 돼요. 짠! 빵빵하니까 귀엽잖아요? 이렇게 움직여.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뽀송해지러 갈게요. 렛츠고! 호호! 아니, 여러분. 이 노랑 색깔 진짜 팝콘 같지 않아요? 이 팝콘이야. 말랑! 말랑말랑해. 그리고 이것도 귤이야? 딸기도 있고, 귤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이어리를 꾸며볼게요. 아! 여기다 가자. 오케이, 가. 올리면 탕후루 완성! 게다가 팝콘을 넣어주자. 팝콘 젤리인 거죠. 젤리 먹다가 이렇게 하나씩 큰 거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 난 그럴 때 기분 좋던데. 오, 너무 크다. 완성! 여기 소원을 말해봐에다가는 제 소원을 붙이겠습니다.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귀엽다. 나 여기 너무 잘 꾸민 것 같아. 이 과일. 아, 팝콘 여기다 붙이는 거. 아, 케이크에다가 이런 거 붙이고, 올리고, 레이스. 여러분들 잘 꾸며보세요. 만든 행운의 카드를 정리해줄게요. 볼따구 조심. 이 친구들을 꾸며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깔나게 잘 됐어. 끼우고, 아까 만들어놨던 거. 와요! 그 체인을 걸어놓고 포카 바인더에다가 걸듯이 여기다가 짜라라. 됐어. 완벽해. 내 다이어리 완벽해졌어. 친구랑 벌칙을 해가지고 지면은 손 넣어놓고 이렇게. 아, 키링은 이렇게 가방에다 껴도 되고 이렇게 걸어도 예쁘답니다. 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다 하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 세트로. 소원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이 다이어리를 열어가지고 소원을 쓰고 만들고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 오늘 다 풀어가지고 가볼게요. 날파!